네, 오늘 섹터 시리즈입니다. 은으로 만든 야무진 기관총 은총 씨와 같이 합니다. 네, 상쾌한 헬요일 여러분. 뭐야, 왜 고장 났어? 고장 났어, 인트로가. 네, 여러분 상쾌한 헬요일. 자, 기다려 좀 봅시다. 다시. 아니 왜 이렇게 고장이 났어? 일본 갔다 오더니 기어타임즈죠 우리. 기어타임즈. 네, 상쾌한 헬요일 기어타임즈와 함께 하시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본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네. 은총씨와 함께합니다. 네. 자, 선생님이 은으로 만든 상큼한 기관총을 떼주셨는데 네, 은총씨가 사실 뭐 닉네임으로 실버건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정말 우리가 맨날 저기 막 우리 재즈 엄마 광현씨 오면은 갔다 오지도 않은 막 일, 저기 동남아 순회 공연 갔다 오고 남미 순회 공연 갔다 오고 막 그렇다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은총씨는 진짜로 일본 순회 공연을 네. 굉장히 장기간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뭐 어떻게 그 뭐 일본 순회 공연 가서 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공연을 하고 오신 건지 뭐 네. 간단하게 에피소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일단은 뭐 세션으로 갔고요. 네. 네, 세션으로 가가지고 일본에 거의 한 6주? 6주? 야 6주라 거의 뭐 전 일본 투어를 하신 셈이군요, 그러면. 네, 큰 도시는 이제 웬만한 도시는 다. 어떻게 뭐 혼슈에서만 돌아다닌 거예요? 아니면 뭐 홋카이도나 이쪽 후쿠오카 쪽으로도 오셨나요? 후쿠오카 갔고, 도쿄도 갔고, 사이타마, 시즈오카, 나고야, 오사카, 고베, 야, 진짜? 센다이.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기타 등 거의 뭐 그냥 여행으로 갈 만한 웬만한 큰 도시들은 다 찍고 다니셨군요. 야, 은총 씨 일본 많이 가보셨었어요 그 전에? 아니요, 저 한 번밖에 안 가봤었는데. 아 진짜요? 이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다니신 거예요? 이번에 다 찍었네요 거의. 네, 진짜. 6주를 거의 뭐 진짜 일본에서 완전히 적응하셨다가 돌아오신 느낌이겠네요 지금. 아니요, 적응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요? 적응이 안 돼요? 근데 6주면 42일인데 공연을 네. 그러면 며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연하고 이동하고 공연하고 이동하고 많이 뭐 공연하고 이동하고 쉬고 공연 한 15회 정도. 와, 3일에 한 번 꼴로 그냥 계속 돌리고. 저것도 아니에요. 관광도 별로 못했겠네. 관광은 조금. 그 관광은 공연하고 한, 하루 놀고 이동하고 공연하고 하루 놀고 이동하고 약간 이런 식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한 6일 정도 좀 쉴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 잠깐 좀. 네. 어느 쪽에서 시간이 나셨어요? 도쿄요. 도쿄에서. 네. 아 그래도 뭐 제일 뭐 놀 거 많은 데에서 시간 나셨네요 다행히. 근데 이제 막상 또 도쿄가 엄청 크고 갈 데 많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인가 뭐 디즈니 이런 데 안 가고. 네. 동네 돌아다니는. 아 동네에서 동네. 그냥 뭐 이거 먹고 맞아요. 그거죠. 그거 좀 뭐. 네 맞아요. 그 나마비루 먹고 뭐 레몬 사와 먹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 뭐하러 봐? 유니버셜 스튜디오 먹고 술 먹을 시간 없는데. 네. 해리포터 봤으면 됐지. 네 40일 동안 또 은총 씨 그 열심히 공연 때 이제 앵콜곡 받으면 기타 돌리시다가 네. 기타 날아간 얘기 한번 해주시죠. 기타를 은총 씨가 은총 씨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은총 씨는 이렇게 돌린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거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낙하. 이렇게 내려서 자유낙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낙하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확실히 좀 더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아 근데 이게 맘스틴 스타일이구나. 네. 이게 맘스틴 스타일이고 이게 송지아 스타일이야. 이게. 아니 보면 봐봐 이게 딱 모양을 보면은 네. 이렇게 하면 돌아갈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옆으로. 아 근데 이게 패대기 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가 쉬울 것 같잖아요. 네. 이게 막상 해보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하면은 이게 돌다가 돌면은 그 뒤에 이렇게 턱 걸쳐지거나 아니면 이게 들어오면서 내기 자기 얼굴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돌리면 그냥 다시 일로 와요. 아, 진짜로? 네, 그냥 돌리면 다시 오거나 바닥으로 가거나 엉덩이가 그래. 무거우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아~ 이렇게 도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여기서 그냥 일로 쏙 다시 들어와요. 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이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결국엔 날렸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네. 스트랩락을 네. 이제 좀 강한 걸 박아놨으면 안 날아갔을 텐데 네네네. 그 여기 플라스틱으로 그거 했는데 아니 은총씨 같이 아니 스트랩락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메고 있다가도 가끔씩 끊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이거 하는 사람이면 무슨 쇠로 하든가 해야지 그 플라스틱으로 그걸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저 테크니션 해주던 그러니까 일본 스텝이나 그 공연 네. 스텝들이 일본 거의 한 진짜 A급 S급 되는 그런 네. 테크니션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엑스나 네. 루나 씨 이런 밴드들을 해주는 가장 잘하시는 분들. 네, 가장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중에는 여기 동전을 박아주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오엔 동전을 박아가지고 절대로 안 떨어지게. 그래봐야 그 이후로 한 번 돌리셨죠. 네, 그렇죠. 두 번 더 돌렸어요. 두 번 더 돌렸어요. 15번 공연하시는 동안에 13회 때 날려먹고 14, 15회 때 동전 달고 안전하게 돌리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기타를 바닥에다 패드기 치고 잠깐 기타를 쳐다보다 에라 모르겠다고 댄스를 무대 위에서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 뭐 공연 보시는 분들이 저 기타리스트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그래서 그 다 댓글에 그 일본 네. 분들이 네. 기타 건강 괜찮아요? 아 기타 건강 아 기타와 오갱기 됐다.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기타, 이런 기타가 은근히 세요. 예, 네,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 이거 예. 이게 만약에 저기 그 레스폴이었으면 박살 벌써 박살이 났을 텐데 레스폴이었으면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고 딴 사람 다쳐. 아, 예, 그렇죠. 예. 어디만 탁 닿아도 일단 넥부가 워낙 잘 되니까 예. 몸이 무거워서. 근데 정말 엘더바디와 네. 메이플렉은 정말 장작나무라는 맞아요, 게 다시 맞아요. 한번 네네네. 느껴지면서. 볼트원 엘더바디의 메이플렉은 뭐 웬만하면 진짜 부술라고 내리쳐도 네. 잘 안 부서져서. 목건 만들고 다 이런 거니까. 예. 반 짜고 막 이런 거니까. 안 뽑겠지. 예. 춤춰도 돼요, 난린 다음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네. 합니다. 자, 이렇게 돌리건, 이렇게 돌리건. 넓은 데서 연습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텍터 다 하시고 네, 프로텍터 하세요. 꼭, 네, 꼭 하이바다 쓰시고 다 하셔야 된다. 네, 안전복을 네, 네. 딱 쓰시고. 그리고 네. 처음에 하실 때 이거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다쳐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 야! 이렇게 네, 해 보셔야 돼요. 학교 운동장 네. 가운데서 딱. 학교 운동장 가운데서 오토바이 헬멧 딱 쓰시고 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운동장에서 곡을 쓰고 기타 돌리시는 영상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께 치킨을 진짜로 진짜 쏩니다. 진짜 쏩니다. 완성되어야 된다. 근데 네, 막 또 이렇게 연주하는 거 말고 딱 들어가서 딱 야, 치킨. 네. 딱 들어가서 딱 야, 치킨. 네. 그 두 번째 보내시는 분 피자. 네. 그래서 세 분까지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데서 하면은 안돼 집에서 하면 안 돼. 집에서 하면 안 돼. 공터, 운동장 반경 10m 이내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네. 그거 주변 딱 이래. 보여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안 돼. 차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은총 씨 재미있는 일본 공연 스토리와 함께 시작을 해봤는데요. 찍으시는 분이 맞는 것도 피자 쏩니다. 아 예. 오, 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네, 자 오늘은 섹터 재팬의 BH 모델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은총 씨와 함께했던 그 모델들을 팬분들이 SD 모델을 다 씹덕 모델이라고 별명으로 이렇게 붙여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아 이런 이미 벌써 이런 별명이 있고 되게 오랫동안 유저분들 사이에서 유명한 기타였구나라는 것도 그때 이제 리뷰를 올리고 나서 알았었는데 네, 저도 댓글 네.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애칭이 있었던 그 SD의 30점 만점 2연타 정말 충격의 시리즈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핑크, 핫핑크 모델 로즈우드로 제가 가져갔고요. 네, 여러분들 제가 요새 가끔씩 뭐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데 뒤에 이제 기타 딱 서 있으면은 저거 혹시 저 뒤에 있는 저 로즈우드 그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제가 사갔습니다. 약간 그거 치면은 뭐 이 핑크 그 기타 들고 이렇게 치고 있으면은 어딘지 모를 미묘한 길티 플레저 같은 게 이렇게 오기는 하는데 하지만 뭐 예쁘니까 굉장히 그럼... 즐겁게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은총 씨도 갖고 갔어요? 아 저는 저는 그때 일본 가느라고 안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져갔고 그래서 요새 아주 만족하면서 치고 있는데 이제 그 후속으로 SD 말고 다른 이제 섹터 재팬 모델들이 또 이번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4시간 동안 메이플과 로즈우드를 번갈아 가면서 해볼 건데 첫 시간에는 BH입니다. 네. BH 모델 스탠다드? 네, BH 스탠다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NV 네. 네 그래서 NV 메이플 로즈도 또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 건데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 SD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험싱험의 플로이드 로즈 그래서 아주 뭐랄까 좀 더 트리키하고 락킹한 플레이를 하는데 네. 좀 최적화된 슈퍼 스트랫 네, 모델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BH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슈퍼 스트랫 형태가 아니고 나 여기 하드테일이면 사겠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하드테일에다가 싱싱엄까지 해서 사실은 범용 기타 세션 스타일의 기타로서 가장 선호되는 스펙으로 너무 좋죠. 네, 다시 스펙을 변경한 BH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할 이제 NV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건 SD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제 SD 모델이 픽업 픽가드가 있고 네, 픽가드에다가 이렇게
픽업을 네, 마운트를 한 상태. 이거는 바디를 직접 파가지고 그렇죠. 픽가드 없이 마운트를 해놓은 상태. 알바네즈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운드의 차이가 SD랑 많이 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디자인적인 성향의 차이인데 가격이 살짝 내려가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MV 모델도 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BH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성향 자체가 MV 모델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다른데 네. 또 이거는 제가 아까 레코딩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메이플과 로즈우드는 클린턴에선 차이가 좀 납니다만 개인을 많이 먹여놓고 나면은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모델 간의 차이는 많고 메이플 로즈우드 간의 차이는 거의 크게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기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BH 모델은 사장님한테 약자를 물어봤는데 약자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에이, SD, BH, NV 뭐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래서 BH는 범용. 네. 범용. 범용 기타다. 범용, 범용 기타. 네, 네, 범용 기타. 네. 자, 그렇게 외우시면 안 헷갈리지 않을까. 네, 범용. 네. 이게 사실은 뭐 은총 씨도 이제 뭐 레코딩 현장에 가 보시면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사실 구성이 싱싱엄이거든요. 이렇게 네. 싱싱엄에다가 저렇게 하드테일 달려 있어갖고 딱 업이 되지 않는 안정적인 그냥 트레몰로 아밍 요 정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 나 이거 험싱엄 부담스러워 나 로즈 이거 다 좋은데 이거 플로이드 로즈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죠. 윌킨슨이 깔끔하죠. 그렇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262만 500원에 아니야 206만 2500원에 권속가에 할인가가 165만원 이게 지금 할인가로 치면은 SD 모델보다 6만원 정도가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비싸네요. 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99cm 두께 44+2mm에 12플랫 뒷둘레가 76mm로 아주 스탠다드한 스트렛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바디가 애쉬 네. 좋은 나무죠. 네, 그렇죠. 이게 딱 선호하는 스타일들로만 네. 네, 정리를 했어요. 바디가 IC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판에 메이플. 네. 이게 메이플 핑거보드가 올라가 있고. 네, 핑거보드가 올라가 있고 뒤쪽에 네. 스컹크 라인이 없는 모델이죠. 네, 네, 네. 이 메이플 모델이 조금 더 선호도가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것도 의외로 되게 로즈우드 모델이 더 뭔가 나중에 까보니까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좀 그런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헤드머신은 곧도 들어가 있고요. 아, 이거 아, 최고죠. 네, 너무 좋죠. 안정적인 네, 락킹. 네. 뒤쪽에서 락킹할 수 있는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네. 스케일에 이것도 일단 범용이기는 하지만 24프렛까지 있습니다. 네. 22 아니고 활용도가 높은 24프렛. 넥감도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픽업은 넥 픽업에 쉐크터의 몬스터 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 픽업에 쉐크터 슈퍼락 J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미들 픽업도 같은 픽업이에요. 쉐크터 몬스터 톤이 네? 넥과 미들에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가능하고 스플릿이 돼요. 네, 네 5A 픽업 셀렉터 되고요. 스플릿은 아래쪽으로 내려놓으면 험버커로 붙고요. 위로 올리면 스플릿에서 싱글로 네. 나뉘어집니다. 브릿지는 윌킨슨의 VG300. 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셨고요. 무게 한번 달아볼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스탠다드한 느낌이라 일단 암은 언저리가 아닐까 빼보겠습니다. 네. 자 무게 저는 3.21kg 썼어요. 21, 28, 33, 38. 아~ 네. 38? 생각보다는 조금 무게가 나가네요. 네. 되게 가벼웠는데. 네. 3.38이었습니다. 기타 정말 때깔이 잘 나왔네요. 정말 딱 뭐랄까 아주 건강하게 적당하게 태어난 아이 같은 그런 스펙을 네. 가지고 있죠. 정말 표준 중에 표준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뭘 보시면서 이렇게 튜닝을 하는데 튜너가 꺼져 있어요. 뭘까요? 뭘 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는데요. 어처구니없는 대화를 들었네. 네. 이제 마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밀고 나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하프톤. 아니 무슨 하프도 이렇게 세? 힘이 되게 좋네요. 네, 되게 좋네요 힘이. 다시 팬더. 네. 아니 험버커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다 꺼졌네. 그죠. 체격은 보통 체격인데 힘이 애간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미들입니다. 험버커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들 하프. 그럼 험버커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도대체? 오히려 험버커가 그렇게 많이 안 치네요. 밸런스를 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좋은데요 저는. 큰 거를 잡아내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작은 애들을 다 키웠네요. 키웠네요. 네. 그래서 밸런스를 맞췄네요. 거의 약간 피지컬이 체조 선수 피지컬. 네. 그러네요. 오, 뭐 마샬로 굉장히 가볼까요? 마샬로 쭉 가보겠습니다. 네. 픽업 셀렉터. 싱글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강력해요. 하프입니다. 네. 마샬이 그렇게 깨끗한 앰프가 아니래서 디스토션이 먹어요. 네. 미드라프입니다. 미드라프. 리어입니다. 마샬이니까 험버커가 튀어. 근데 정말 우리가 섹터를 하면서 섹터 재팬 요번에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밸런스는 진짜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네. 이거 녹음하기 너무 좋은. 네, 그렇죠. 어우 죽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메이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굉장히 힘도 강하고 다른 싱글 코일들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게인을 먹였을 때 로즈우드와 메이플 차이가 덜 안 네, 안 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게인을 한번 프리즘 부스터 켜보겠습니다. 네. 팬더. 오우. 바람이. 바람 나와요. 어우 시원해. 네. 어우 좋다. 합천 해보겠습니다. 하프요. 오, 오 좋은데요? 좋습니다. 마샬 해볼까요? 마샬 해볼까요? 네. 마샬에서는 하프 토입 쪽. 네, 마샬이 좀 더 티가 나긴 나요. 개인 연주 한번 좋은데요? 네. 드라이브 메가 보겠습니다. 네. 레드락스입니다. 네. 오! 맞아요. 와! 엄청나네요. 서세인. 네. 언제까지 가죠? 강력합니다. 아, 좋아요. 강력하다. 너무 좋은데요? 와. 네. 요거 반주에다 묻혀가지고 한번 신나게 한번 또 네네. 여러 가지 이펙트를 거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사장님의 네. 저기 강력한 요청에 의한 네. 그냥 거스리고만 반주에 네. 제 마음으로 치는 그렇죠. 네. 네. 거스리고만 좀 쳐와 이랬더니 거스리고만 반주에 그냥 김은총 스타일의 네. 버즈비시언 네. 네. 내가 유명한 곡이죠. 버즈비시언 네. 네. 김은총의 버즈비시언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아우, 거스르고만 냄새가 많이 나요. 네, 많이 나요. 아주 강력한 사운드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것만 따로 놓고 들어보면은 야 이거 뭐 쭉쭉 뻗고 굉장히 역가도 강하고 드라이브도 잘 먹고 메이플답지 않게 사운드도 굉장히 두툼하고 그런 느낌의 사운드로 인지가 되는데 신기한 거는 이거를 이제 예전에 그 SD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SD 모델보다 이게 얌전한 거예요. 네, 얌전합니다. 네. 그게 얼마나 락킹했는지를 다시 한번 네, 이제 우리가 느껴졌어. 네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 범용성에 있어서 밸런스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고 이렇게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쉐크터 재팬 모델을 가져가시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좀 더 고음역대가 조금 더 차분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 싱글 코일 픽업들이 조금 더 힘이 있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딱 잡힌 사운드를 원하시면은 이쪽이고요. 나는 좀 더 양쪽이 좀 더 날개를 단 듯 극단적인 어떤 사운드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험싱어 모델로 가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위쪽에서 빡 이거 이제 밴딩 해가지고 딱 게인턴 걸었을 때 그 꽂히는 느낌이 조금 네, 달라요. 맞아요. 얘는 싹 부드럽게 요렇게 들어오는 느낌이고 걔는 빡 이게 조금 달라서 얘는 그 용도에 대해서 그 약간 좀, 컴프레싱이 네. 좀 정리가 되는 네,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네. 느낌. 이런 느낌 있죠. 싹 감겨 들어오는데 걔는 그냥 내리 이렇게 꽂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다다음 시간에 이제 MV 모델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사운드의 요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 BH-1 스탠다드 24프렛 메이플 모델 같이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로즈우드와 네. 이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내가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메이플이 굉장히 로즈우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좀 두툼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로즈우드가 그것보다 더 두텁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로즈우드는 생각보다 또 날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잘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벤틀리와 할리 데이비슨의 콜라보 그래서 BH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네요. 너무 멋진 말 하셔서 부담스러워졌는데 네. 아 저는 그냥 한줄평이라기보다는 약간 한줄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학생들 분이나 실용음악과 다니신데 나는 빈티지 기타밖에 없고 돈이 많이 모자라다면 정말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이 뭔가 이런 일반적인 팬더 깁슨류의 전통적인 악기에서 벗어나서 범용 기타를 치신다면은 선생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범용 기타가 뭘까 생각하면 이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호 기타 감사합니다. BH 네, 그렇습니다. 병호 스탠다드 24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선생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고음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까 초반 진짜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진짜 이런 류의 기타를 쓰실 거면 저는 섹터 재팬으로 가시는 게 쉽고요. 가장 좋지 않을까. 선생님은 아직 안 가져가셨죠? 네, 선생님 안 가져가셨죠. 곧 가져가십니다. 네, 선생님 곧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제자가 갖고 왔어요. 하나는 또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로즈우드 모델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또 뭐 BH와 MV까지 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실 겁니다. 네. 이번에 쉐프터 재팬의 이런 아주 고가성비 점수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지 한 줄 평을 뭐 점수 뭐라고 돼요? 저는 그냥 쉐프터 재팬은 몰빵?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165만원 네. 너무 가격도 좋고 근데 뒤에 할 게 있으니까 이걸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데서 뭐 선생님은 저런 거를 좀 차등을 좀 주셔도 좋고 그냥 쭉 이르셔도 좋고 각자 개개인의 판단으로. 네 점수 몇 대 몇? 몇 점? 10.5 전 9.0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은총 씨하고 저하고 여기서 약간 어떤 보면 좀 그 이거에 점수를 주는 좀 인식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은총 씨는 지난 뭐 SD 모델보다 약간 더 주셨잖아요. 네네. 10.5. 어차피 뭐 산정되지 않는 10점 만점이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다들 성향도 다르실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가장 선호하는 싱싱한 모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너무 좋은 스펙과 가격. 사실 가격 때문이죠. 네, 그렇죠? 이 기타가 점수를 많이 받는. 근데 이제 그런
탐 앤더슨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다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봤을 때 너무 소리도 좋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쉑터 재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또 톤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예상을 벗어나는 살짝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사운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런 범용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깔끔하게 잘 빠진 날씬한 톤이 아니고 피지컬 이렇게 우람한 것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거를 과연 처음에 예상과 달릴 때 여러분들이 케어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쪽에서 전 점수를 좀 살짝 SD와 좀 차등을 더 봤고요. 네. 근데 이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이런 성향을 접근성이 이미 너무 좋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좋은 모델이 될 수 네. 있거든요. 사실 이거 곱하기 2 해도 부족함이 없는 네. 320만 원짜리의 다른 뭐 세션 브랜드 기타가 있다. 예, 뭐 이렇게 해도 뭐 거의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라는 기타로 가장 좋은 BH 모델 네, 다음 시간에는 기가 막힐 것 같거든요. 네, 로즈우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 모델도 병호 스탠다드가 될지 네. 네,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와칸다 포에버!